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달아나던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유튜버의 무리한 행동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불꽃이 삽시간에 차량을 집어삼켰고 심하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찌그러진 가드레일과 쓰러진 표지판이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차량 잔해물도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버 담양오리 등이 이 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추격과 사고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4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차는 불이 나 있고 그 운전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담양오리는 가까이는 안 가고 차 폭발하니까 사람 빨리 끌어내라고. 그 옆에 4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사건 발생 당시 담양오리는 A씨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한 뒤 달아났고 담양오리 등 유튜버들이 A씨를 뒤쫓았는데 추격 2분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를 두고 공익을 가장한 사적 제재가 사실상 사고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반 신고에서 끝났으면 사고가 났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의도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그러한 그 사적 제재에는 사회에서 허용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은 담양오리 등 유튜버들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